아니 도착해고를 응징했다고 사회봉사를 하라는 대한민국 법이 이게 개법이지 법인자 이거요. 그러면 안중근 의사나 윤명열 의사가 일제 때 폭탄 던지고 총살 한 게 이게 정당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위안부 동상 반대와 경대협 집회 반대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지 마세요. 촬영 안 한대. 이거 촬영 안 한대. 대가 탄감이로 매국으로. 예, 대한민국 이런 실정입니다. 도착해고를 의지했다고 이 실정한 사회봉사 활동하는 사람을 사회봉사를 시킨 국민자매재판 이 국민 이 나쁜 놈들이 이름을 내가 밝혀가지고 역사에 기록시킬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봉사활동해 왔는데 도착해고 일자기를 흔들고 네, 일본 만세를 부르는 주동식이란 놈을 내가 네, 야단쳤다고 사회봉사를 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기가 막힐 거예요. 할 수 없이 저를 사회봉사를 시키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양심이 없는 대한민국 예, 저를 보고 제가 이 사회봉사를 전부 생방송으로 방송할 거예요. 국민들이 보고 깨달으라고. 저를 사회봉사할 때 방송할 수 있는 길거리 담배꽁초 주는 사회봉사를 시켜주세요. 예, 그 당시에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한 이 사람들 혹시 방송 보면 즉시 나한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일장기를 흔들고 일본 만세를 부르고 증여원 없었다 위안물은 자발적이다 하는 놈을 야단쳤다고 사회봉사를 시키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이게.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사회봉사과장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말 억울해요. 아, 예. 제 사건이 내가 전과는 네. 많지만 개인적인 전과는 없고 그래서 나는 정말 내 사회봉사를 하긴 하겠지만 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냐고 이게. 내가 네. 집에 집을 버리고 20년간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 나름대로 활동해온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이게 일반 재판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국민 참여 재판을 했더니 우리 국민들이 나를 이렇게 사회봉사 활동 명령을 내린 거라. 제가 오늘 2시에 방송이 있어서 2시에 오라 했는데 1시에 왔습니다. 설명하실 거 있으면 하고 여기까지 방송하고 예. 알겠습니다.